예, 우선 피켓 문제에 앞서서 오늘 외통위 전체 회의에 우리 김용호 장관께서 처음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용호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제기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정당한 자료 제출을 아주 근거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핑계를 계속 대면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깜깜이 인사청문, 맹탕 인사청문회를 만들었었고 특히 강성 극우 유튜버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튜브 활동들을 수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역시 근거 없는 복구 자체가 한 달이 걸리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면서 끝까지 하기는 거부했던.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근데 이런 자료 제출 거부 양상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더욱 심각한 형태로 재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증언 및 감정에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직계가족의 비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조가 되는 길이 뚫린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리고 김영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냉전적이고 적대적 대북관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평화 통일 교류에 대한 비전도 전혀 제시하지 못해서 장관으로서 정책 역량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보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김용호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고, 이번 결산국회 오늘 회의에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호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오늘 이 회의장에서는 좀 나가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대신 차관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네, 우리 김석기 간사님. 예, 저 우리 이영준 간사님께서 장관을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김영호 후보자는 충분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고 소신을 갖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사청문회 이 결과 채택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채택 문제를 논의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추가로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 기한인 7월 27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임명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 보고 자리를 나가라, 차관이 대신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없이 장관을 32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저희들이 다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만은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해서 장관을 나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장관에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하여튼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분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